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옷도 희한하고 지금 장소도 좀 희한하죠. 오늘은 바로 거제 바다로 세계로 시상식 하러 거제도에 왔어요. 방금 리허설을 하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땡볕에 앉아 있었더니 막 땀이 막 주르륵 주르륵 나네요. 리허설은 지금 5시에 했고 7시 반부터 본 시상식이 시작돼요. 오늘 진짜 더워요. 와 더운데요. 검은색 옷 입고 와가지고 이따가 7시 반에 시상식 올라가는 거를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따 보도록 하죠.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의 신부문 브랜드 디자인상입니다. 낚싯대 대신 카메라를 들었다. 거제의 멋과 맛에 빠진 앵장TV 모두 축하합니다. 그럼 브랜드 디자인상 시상하겠습니다. 홍보의 신 브랜드 디자인상 축하드립니다. 세 분 모셔볼게요. 아잉이 TV, 우왕 TV, 그리고 앵점 TV 축하드립니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로 모시면 어떨까요? 자,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마지막으로 홍보의 신 브랜드 디자인상 앵점 TV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상표와 함께 상금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분 앞쪽으로 모시고요. 우리 경제부지사님과 함께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일 왼쪽에 계신 우리 엔젤TV부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맨날 낚시 영상만 찍으러 다니다가 처음으로 거제도에서 이렇게 힐링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에게 상 주신 거제시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많이 봐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한 앵점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시상식 다 끝나고 불꽃놀이도 보고 가수들 공연도 보고 완전 저 사실 가수 공연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맨 앞자리 앉아서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봤어요. 오늘 마지막 인사 하려고 휴게소 와가지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국의 표저 이렇게 꽃도 깔아놨고요. 상표도 받았습니다. 앵정 TV 우리 구독자님들이 예쁘게 많이 봐주셔가지고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